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치밀한 관리로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진지시켜야 합니다. 뻔뻔하고 그런 것 안 되겠습니다. 미래 한국당의 미래란 이름이 과거 한국당으로 고쳐서 보내기를 막기 위한 국제법상의 대응은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모든 대응책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작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타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을 받아주겠습니다. 네, 30일부터 31일까지...